3분 줄넘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전에 배운 되돌리기 스킬을 뒤로 해보겠습니다. 뒤 되돌리기 스킬은 앞 되돌리기를 할 때보다 줄의 움직임을 이해하기 위해 더 많은 연습을 필요로 합니다. 내 몸 옆에 가상의 인물이 있다는 가정을 하고 줄을 던지듯이 쥐었다가 앞손을 이용하여 재빨리 당겨서 뺏어오는 느낌으로 동작을 연습합니다. 넘지 않는 줄넘기 기술이 전부 줄의 무게를 느껴가며 연습해야 하는데 고급 기술로 갈수록 더욱 신경을 써줘야 합니다. 앞에서 뒤로 줄을 넘기면서 한쪽으로 손을 몰아줍니다. 그리고 앞손을 이용하여 줄을 내 몸의 위쪽에서 옆에서 옆으로 통과시킨다는 느낌으로 넘겨줍니다. 양쪽 모두 연습한 뒤에 영상의 앞부분에서 말한 대로 줬다 뺏는 느낌을 살려 연습합니다. 뒤 되돌리기가 완전히 익숙해지면 숫자 구령 짝수에 다리를 들어 점프해주세요. 이것이 뒤 되돌려뛰기 동작입니다. 오늘 배운 뒤 되돌리기 기술을 연습해보세요. 그리고 뒤 되돌리기 기술을 연습하면서 터득한 본인만의 노하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